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크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문수연 판소리단이고요. 오늘 저희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선선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따뜻한 가을을 맞이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춘천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춘천에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는데 오늘의 공연은 판소리 공연입니다. 그래서 판소리 몇 대목 여러분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남도 민요, 여러 남도 민요들, 아름다운 민요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 전에 저희 오늘 고수로 수고해 주실 선생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고수로 활약을 해주실 선생님은 박명언 선생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박명언 고수님은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여러 유명 전국 대회에서 대상 및 여러 최우수상들을 수상하신 아주 실력 있는 고수분이시고요. 오늘 저 문수현과 또 저희 제자들로 구성된 어린이 소리단 소리다움이 함께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노래 불러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 오늘 모이신 관객 여러분들께서 과연 명품 관객이신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국악 공연 보실 때 네, 팔짱 끼고 그냥 조용히 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추임새 다 같이 연습해보겠습니다. 자, 배에 힘을 꽉 주시고 다 같이 노래 우리 나오면은 얼씨구 하셔야 됩니다.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얼씨구! 저기 안 하시네요. 저기 선글라스 끼고 계신 분. 자, 큰 소리로 얼씨구! 네, 그 다음에 이런 추임새도 있어요. 좋다! 시작!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감정이 또 동의가 될 때, 네, 공감이 될 때, 그렇지, 시작. 네, 이거 저것도 다 귀찮다.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어이. 다시 한번 배 힘드시고, 어이. 네, 오늘 모이신 관객분들이 과연 정말 명품 관객이십니다. 오늘 또 많이 오셨는데요. 또 여러 소리꾼들이 노래를 하고 들어가시면 또 큰 박수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판소리 공연 중에 먼저 목을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워밍업이에요. 워밍업으로 하는 짧은 노래를 우리가 단가라고 하거든요. 단가 한 대목 불러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주 아주 유명한 단가가 하나 있습니다. 사철가라는 단가인데요. 이 사철가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이 자연의 섭리와 자연의 순환과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봄, 여름, 가을이 다 들어있는 곡입니다. 사철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잠깐만요. 왜 추임새 안 나오죠?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 둘, 시작! 이산 저산 꽃이 피니 좋습니다.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날 백발한심모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흔들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사풍 교란해도 제절개를 굽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 어떤 곳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려 은세계가 되고 보면은 월백 설백 천지백하님 모두가 뱃바르 버시로구나 부정 세월은 터덕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끝을이다 대랑배 달아놓고 국국투식 하는 놈과 부모부룡 하는 놈과 형제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아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사철가 단가로 문을 열었는데요. 다음은 저희 소리다움 친구들과 함께 민요를 여러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들려드릴 곡은 강강술래인데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순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 용지가 여기 앞쪽에 있거든요. 네, 여기서 리플렛을 가져가시면 저희 순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곡은 저희 소리단 친구들이랑 함께 강강술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강술래 잘 아시죠? 네, 강강술래 아주 유명한 저희 민요인데요. 자, 저희 남도 민요예요. 저희 민요에는 팔도가 아주 그 색깔이 독특한 그 팔도만의 민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들려드릴 오늘의 민요는 다 남도 민요고요. 아주 그 예술이 발달한 옛날부터 예술이 아주 발달한 지역인 남도 지역에서 불렸던 민요입니다. 자, 먼저 강강술래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강술래 강강
씹히면 천산 일생 감사합니다. 첫 곡으로 저희 강강술래 불러드렸습니다.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박수와 추임새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요는 두 곡 연달아서 들려드릴게요. 둥단계 타령이라는 남도 민요고요. 이어서는 함양 양잠가 불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저 없이 우리 예쁜 소리단 친구들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둥당계당 둥당계당 둥계 둥계 둥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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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계 둥계 둥당가 사 사람을 칠라면 요 요렇게 친다 신을 가녹인다 둥게 둥게 둥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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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게 둥게 둥당가 새옥양목 속옷임 새옥양목 속옷임
보인다. 둥게 둥게 둥당가. 으이! 둥당가 둥당가. 둥게 둥게 둥당가. 요요리로 가서도 저저리로 가서도 남만 보면 눈을 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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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린다. 둥당가 둥당가 둥게 둥게 둥당가. 둥당가 둥당가 둥게 둥게 둥당가. 에이야 뒤야 에이야 에이 두견이 울어문다. 두둥가 실실로 불러라. 나는 주가 만첩정 산에 구드름 대거라. 야디야 에헤야 에 두견이 울어문다. 두둥가 실실로 불러라. 나는 주가 푸릇푸릇 봄배추 되거라. 에이야 디야 에헤야 에 두견이 울어본다. 두둥가 실실로 불러라. 나는 주다 삼월동풍에 매화가 되거라. 나는 주가서 아이아이가 벌나비 될 거나. 에이야 디야 에헤야 에 두견이 울어문다. 두둥가 시시노 불러라. 아이야 바다에 섬섬섬 심어라. 아버지 어머니 명주나 옷감이 분명타. 에이야 디야 에이야 에 두견이 울어문다. 두둥가 시시노 불러라. 왕자야, 그럼 내 눈에는 보이고 내 눈에는 안 보일진데 내가 탐심이 없어 금이 화여 보이는 게로구나. 허허 도련님, 아 금출지 내력을 소인놈이 아릴 테니 자세히 들어보시오잉.
금이란 말씀 당치 않소. 금은 옛날 조안조 육철기계 진평이가 범마부를 잡으려고 황금 3만근을 조군 중에 흩었으니 금이 어이 되오리까. 그러면 저게 옥이냐. 옥이란 말씀 당치 않소. 화분공 산보리부터 옥석이 모두 다 왔다 탔으니 옥 안쪽이 있으리까. 그러면 저것이 해당화란 말이냐. 해당화란 말씀 당치 않소. 명사십리가 아니거든 해당화 있으리까. 그러면 저것이 귀신이냐. 귀신이란 말씀 당치 않소. 대명 천지 밝은 낮에 귀신이 있으리까. 네. 자, 너무 잘해요. 우리 소리단의 윤서연 어린이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윤서연 꼬마 명창이 불러준 대목은 춘향가 중에 금타령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 대목은 여러분들 지금 프로그램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타령이라고 써있죠. 이 대목은 이제 봄날에 단오날에 서울에서 내려온 몽룡이 저기서 그네를 띄고 있는 춘향이를 보고 방자한테 이제 눈이 먼 거죠. 첫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방자한테 저게 뭐냐, 저게 누구냐 했는데 방자가 거짓말을 막 해요. 저게 망아지예요. 저건 닭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막 해요. 재밌게. 그때 이제 이몽룡이 아니 저게 금이면 금이 아닐 거다. 귀신이냐? 그러면 이렇게 부르는 대목입니다. 그런 재밌는 대목을 불러줬고요. 아, 이제 저희 제자가 하나 불렀으니까 저도 한번 이번에는 심청가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청가가 좀 슬픈 대목이 많은데요. 그래서 약간 슬플 수밖에 없지만 또 가을이니까 이게 또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불러드릴 대목은 저희 2시 공연에서는 제가 부녀 이별 대목을 들려드릴 텐데요. 신봉사가 네. 중의 꼬임에 넘어가서 300석의 쌀을 절에 시주를 하면 눈을 뜨게 될 거다. 그래서 신봉사가 앞뒤 생각하지 않고 눈을 뜬다는 그 말에 그냥 300석 내가 바칠게 약속을 하고 돌아옵니다. 네, 그 말을 듣고 심청이는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우리 형편에 300석 쌀을 구할 수 있을까. 그때 마침 선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루 난 문 밖의 난 소리 우리는 남경장사 선인 이일롱 임당수인 예수를 드리고자 15세나 16세나 먹은 처녀를 사랴오니 몸팔 일은 있음나. 있으면 했다고 대답을 하여
하시오이와 심청이 말 듣고 천우신조로 생각하고 동네 사람도 모르게 은신하여 도사공을 청해드려 나는 이 마을 사람으로 부친이 안맹어요 공양미 삼백성만 불전에 시주며 하면 청령 눈을 뜬다 하오나 가세가 극빈하여 이 몸을 팔자 하니 나를 사가심이 어떠호 선인들이 이 말을 듣더니 출천 대효로고 공양미 삼백석은 염려마오 그런 뒤 4월 15일이 우리 행선날인디 떠나가잔 날 가겠소 중갑받고 발리 몸이 내 뜻대로 허우리까 그난 염려마옵소서 이렇듯 선인들과 단단 약조 후 심청이 선인들을 보내놓고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 오야 공양미 삼백석을 봉은사로 올렸사오니 아무 염려마옵소서 신봉사 깜짝 놀래 아니 네가 어떻게 해서 공양미 삼백석을 올렸단 말이냐 다름이 아니오라 천일 승상댁에 갔을 때 저를 수양딸로 정한다 하신 것을 분명 대답 못하고 왔었지요 지가 오날 건너가 승상댁에 엿자오니 공양미 삼백석을 몽은 사로 올리면서 저를 수양딸로 다려간다 하옵니다 야 그 일 잘 되었다 양반의 자식으로 몸 팔렸단 말이야 왜인 소신 안쳐 허나 그대게 수양딸로 가는 거야 어느 놈이 날 딸 팔아먹었다고 전개하겠느냐 잘 되었다 심청이가 부친을 속일 리 있으리오마는 속이는 것 또한 효성이라 이렇듯 부친을 속여놓고 그날 그날 지내갈지 마침 선인들과 약속한 행선날이 되었구나 심청이 아 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부친을 더 속일 수가 없느니라 심청이 거동 보아라 부친 앞으로 후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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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한번 부르더니 말 못하고 기절한다. 신봉사 깜짝 놀래. 아니가 아가 청아 거 어쩐 일이냐. 응? 아니 얘가 아침반찬이 좋더니 뭘 먹고 체했느냐. 응? 아니 어떤 놈이 봉사의 딸이라고 전개하더냐. 말하여라 말하여라. 아이고 아버지. 야 그 어쩐 일이냐. 공양미 300석을 누가 저를 주리까. 오 공양미 300석 말이로구나. 아 그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권선에 오면 될 것인디 아 이렇게 비를 깜짝 놀래게 한단 말이냐.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오날이 행선날이오니 저를 망정법소사. 어때나 배우리까. 진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아니 뭐시 어쩌고 어쩌?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에 뭐? 몸이 팔렸어? 아니 얘가 허허 허허 이것이 웬 말이냐. 이것이 웬 말이오. 애비 보고 묻도 않고 니 맘대로 허단 말가. 아니 뭣이 어쩌고 어쩌고 눈을 팔아 너를 살띠 높아라 눈을 뜨면 일부랴 눈을 떠야 못하지. 못하야 철 모르는 이 자식아 애비 서름 니들어라. 친다 낳고 지리라 너 죽은 후 한 못 본 늙은 애비가 품 안에다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동양 짜다 넘매겨 개우 길러내어 이만큼이나 장성 묵은 근심 핵근심을 놀러야 잊었더니 네가 이거 웬 말이냐 돈도 실콩 쌀도 실콩 눈뜨기도 내 사실타 내리둥굴 지둥굴며 죽기로만 작정을 적에 심청이 기가 막혀 우는 부친 부여 안고 아이고 아버지 지중한 부녀 철륜 끊고 싶어 끈 싸우며 죽고 싶어 죽살이 깡 아버지 눈을 떠 대명천지 다시 보고 70생남 호흡소서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심청이가 울고 불고 아버지랑 같이 울고 불고 저도 울고 네, 고수도 울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마칠 수는 없죠. 이제 거의 공연이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아주 신나는 진도아리랑 준비했습니다. 우리 소리단이랑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아주 유명한 진도아리랑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세요. 네, 아시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자, 해볼까요?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이게 받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곡이니까요 박수 크게 쳐주시면서 네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리단 식구들 같이 나와주세요 잠시만요. 마이크 체크 좀 하겠습니다. 안 나와? 하나, 둘. 하나, 둘. 네. 하나, 둘. 하나, 둘. 쳐주세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운경세지는 맨 고갠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청천 하늘에 단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베개가 높고 낮거든 내 팔을 베어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노다가세 노다나가세 저 다리 따다리 노롱 노다나가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만경 창파에 둥둥둥 뜬데 어기여차 어야디여라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4시에 또 공연 있으니까 소문 많이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